흥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보성이 하면은 쪽팔로 유명한데 우리 사장님 보성에도 생강을 심고 있네요. 예. 저는 요즘에 그 생강밭 다니는 행복에 겨워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 어딜 가든지 흥농 4종 세트 쓰신 생강밭들이 이 생강밭이 아니라 대나무밭처럼 이렇게 잘 됐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이게 생강밭이 아닙니다. 이게 대나무밭이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사장님의 열정하고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이 생강 언제 심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생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 묘하게 그 우연찮게 이 유튜브 방송을 좀 보고 뭐 예, 예. 하다가 생강을 예. 흥농TV를 보게 됐습니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생강으로 시골에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듣고 예, 예. 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예, 그 흥농 그 4종 세트를 사용을 해서 예. 한번 해봤습니다요. 그랬더니 저도 처음인데 생강이 이렇게 될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강 교육할 때 일단은 이제 생강 재배에 대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토양에 대한 환경 이해가 돼야 되지.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하고 토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잘 맞춰주셔갖고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강 농사가 이게 참 어려운 농사거든요. 이게 잘못 지어버리면 씨도 못 찾는 농사가 이 생강 농사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뭐 노랑병 하나 없이 잘 져놓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제 4종 세트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토양 관리입니다. 이 토양 관리.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교재에도 넣었지만은 생강 농사의 정답은 안석퇴비를 사용하고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이렇게 만들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사장님은 지금 두 줄 재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이 흥농의 그 유튜브를 보고 예예. 그 땅 살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 설명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요. 예예.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재배를 하라고 그러는 이유는 이 생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배수거든요. 이 배수가 안 되면 네 줄씩 심어놓고 통기성이 떨어져 버리면 과습하면은 이 뿌리에 당이 축적돼 있는 게 전분화되지를 못해갖고 이게 질식사를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땅 살리기를 우리 사장님한테 권했지 않습니까? 이 땅 살리기는 토양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넣었던 미발효도 발효를 지켜주면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사장님이 토양 논이지 않습니까? 예. 이 논은 비 오고 나서 마르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부실부실해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부실부실해졌던 이유도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공국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 공국이 생겼다 하면은 이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돼. 그래서 산소가 한 15% 정도 이게 잘 되고요. 또 두둑을 쫓기니까 배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이 배수 불량 돼버리면 생강 농사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대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강 농사를 어떤 사람은 뭐 10kg에서 20kg 생산하는데 어떤 사람 씨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꾸면은 이제 노력을 하면은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이제 제곱이 되는 농사가 이 생강 농사거든요. 이런 생강 농사를 질러오려면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잘 알고 사장님 모양 제때 농약 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주시면은 두 배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게 생강 농사입니다. 이게 그 지금 생강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캐보면 알겠지만은 생강 한 뿌리가 분열이 40개씩 50개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캐서 다 이따 한번 다뤄보자고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 생강밭이 사장님네 생강밭은 다 꽃대가 다 나와 있어 지금. 네. 이 꽃대가 다 나와 있다 보는 거는 이제 생강이 여물어가고 이제 수확 시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분열이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중량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강이 두 줄로 심었지만은 평당 한 15개 내지 뭐 17개 요 미만일 거예요 이게 심어놓은 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장님은 무조건 20kg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노지에 생강 농사가 다른 농사보다 돈이 된다고 그러는 거는 10kg 이상만 생산하면은 생강값이 4,000원이 가더라도 다른 농사보다 안정적이고 또 이제 이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을 좀 덜 합니다. 다른 것보다. 품목 전환을 자꾸 해버리면은 닻을 다시 만들고 재배해야 되는데 이건 4월 달에 파종을 해갖고 11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배 기간이 길으니까 관리만, 병해충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이제 땅 살리기를 두시고 종자 소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종자 소독은 이제 엑스칼리벌로 하셨고, 그 예. 체화시켜서 심었나, 이거? 먼저 그 엑스칼리버 골드로 침지 예. 소독해가지고, 예. 그 이제 바로 30도 정도의 하루를 예. 고온으로 하고 예. 바로 그 하루 뒤에는 이제 25도, 24도 정도 예. 이렇게 저온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예. 이게 싹이 한 3cm 정도 컸습니다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제 그 파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예. 그걸 바로 파종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땅 살리기를 이 50평에 한 포씩 해가지고 저는 좀 그 조금 더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 미숙 탭이 완숙 탭이라고 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탭을 조금을 넣었기 때문에 불안한 감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땅 살리기를 한 40평에 한 포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고를 좁게 하고 이제 그 관리기로 이제 고를 쳐서 이 두둑을 좁게 해가지고 두 줄로 심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장님 지금 이게 이제 땅 살리기를 집어넣었잖아요. 땅 네. 살리기는 이제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가 미발효된 것 같아서 양을 더 넣고 넣었잖아요. 네. 그 퇴비에도 이 땅 살리기 효모균이 접종이 돼갖고 발효를 익혀줘. 그리고 그 퇴비도 6개월 갑니다. 효과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양에 들어가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줬고, 그 체화시키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에는 온도를 한 30도 올렸다가 예. 온도를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체화시킬 때 온도를 낮추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도를 낮춰줘야지 이 싹이 굵게 나옵니다. 예, 예. 온도를 높게 주면 가늘게 나와. 그래서 30도에다가 올렸다가 하루 만에 24도를 낮춰줘 버리니까 싹이 이제 굵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에다가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밝은 발화축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엑스칼리버 균도 생강이 수확할 때까지 이게 갑니다, 토양 속에서. 그래서 토양 내에 있는 그 뿌리로부터 토양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또 이 토양 병원균을 갖다가 죽이는 효소물질도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병이 아주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발화축진도 시키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또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강이 독야청청한 겁니다. 싹 틔울 때 예. 눈에 보였던 것은 그 이게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 순이 이게 가늘지 않고 훨씬 굵게 나왔습니다. 예, 굵게. 예. 온도를 그대로 30도로 넣으면 이게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예, 눈에 온도를 낮춰놔갖고 이제 눈이 크게끔 예. 나오게 해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나오기 전에 복토하고 볏짚 덮어놓고 이제 복토는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몇 번 해줬어요? 복토는 볏짚 깔고 나서 예. 2회 했습니다. 2회. 예. 그리고 추비는요? 추비는 아 복토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예. 6월 말에 한번 하고 예. 그리고 7월 중순쯤에 그 한 번 더 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그 추비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20일 간격으로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NK. 예, NK로. 예.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는 이제 등록된 약제 줄 때 이제 하나로뚝하고 FA100을 주셨잖아요. 그건 예. 몇 회 주셨어요? 하나로 뚝하고 FA100을 혼합해가지고 한 6회 정도. 6회 정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7월 달서부터 이제 벌레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살충제를 좀 많이 뿌리셨겠네? 예, 살충제, 이제 등록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살균제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유기 FA100은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식물성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되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강 뿌리 비대를 촉진시켜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약출적마다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절간도 짧아지고 토복도 안 되고 그런 효과도 있고요. 하나로 또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생강에 이제 입진물이 마른병 또 역병 이런 균핵병 이런 거 등록된 약제 섞어줄 때 섞어주게 되면 살균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성은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날이 서리가 이제 다른 데보다 늦게 나오니까 늦게 오니까 수확 서리 오기 전에 이제 하면 되잖아요. 여기 네. 이제 서리가 언제까지 오나요? 11월 중순쯤 돼야.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생강이 이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수확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시기에도 FFAC을 한두 번 정도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싱싱하잖아요. 탄소 동화된 양분, 저장 양분을 이제 뿌리로 전달을 잘 시켜주고, 뿌리 비대가 더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생강을 이제 올해 처음 재배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수확을 하면은 판매는 게 또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생강을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토양에 오염되지 않은 종자니까 이게 종자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용일로 또 구입하실 분이나 예. 또 식용일로 구입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택배로 직접 보내주실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잘 정선을 해갖고 예. 농가가 전화 오면은 우리 사장님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은 이제 농가들이 또 소비자들이 아, 그 생강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농사 잘 지어놨으니까 네. 종강일로 판매하셔도 좋고 또 이제 가공용 먹는 식용일로 판매도 좋으니까 제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사장님 성함하고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쪽에 가서 한번 캐봐갖고 중량도 한번 해서 대충 얼마 나올까 한번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요거 수확할 때 다시 한번 저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와서 수확 현장에 한번 촬영도 하고 전체 생산량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저한테 전화하셨죠? 예. 생강밭에서 뭐 봉우리 가져갖고서 튀쳐나오는데 이게 뭐냐고요? 예, 저도 이거 그 처음 받고 어머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꽃대를 모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장님이 봉우리 가져서 나온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갖고 이게 꽃대입니다, 꽃대. 생강이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캘 때가 대때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이게 네. 생강 농사를 우리 사장님이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게 우후죽순 대나무밭에 죽순 올라오듯이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꽃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생강 농사를 잘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 신기합니다, 지금. 예, 신기하죠?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분할된 가지수가 이제 27개 이렇게 되고요. 이 가지수나 꽃대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가. 그리고 이게 좀 한 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재배할 때 지금 사장님이 30cm씩 심었잖아요. 예. 내년에는 40cm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면적 확보가 좀 더 돼야 됩니다. 이게 다 붙어버렸잖아요, 이게. 30cm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양이 좋은 토양들은 한 40cm씩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게 더 분열도 많이 되고 수량도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사 잘 지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생강밭에 다니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제 4종 세트를 이용하신 분이 영천분, 하동분, 우리 사장님, 영주 다들 잘 됐다고 우리 생강밭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면 더 잘 됐다고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러거든요. 역시 사장님도 농사 확실하게 잘 주셨습니다. 다 그 이게 토양은 좋지 않는데 예. 땅 살리기를 써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 땅도 지륵 땅이죠. 예. 이거 부실부실합니다. 예. 이거 한번 캐 보시죠. 예.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흙이 붙은 거잖아. 그냥 캔 거잖아요. 예. 한번 흔들어 봐. 이게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황토밭 같으면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요. 이거. 예. 이렇게 다 뭐.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흙도 털고요.
이 생강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구강이거든요. 예. 이 종강이 캘 때까지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종강이 썩질 말이야 이게 커지고 분열도 많이 되는 건데 종강이 껍데기만 있으면 이 생강 농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강을 제가 이제 종자 소독을 확실하게 해주려는 이유가 여기서 심어놓고 물름병이 돼버리면 토양병이 침입을 해갖고 역병도 나고 균핵병도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 소독을 확실하게 잘 해줘야 이런 병도 없이 건실하게 이 생강이 이렇게 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강이 이건 이제 털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뿌리가. 그래서 이거 캐갖고서 턱 좀 더 떨어갖고 한번 중량을 한번 다뤄보죠. 이 생강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수확하고 나서 흙 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 사장님 그냥 흙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떨어질 정도 됐던 거는 이제 원인은 이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양에 공국을 생겨놓으니까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말하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도 이게 부실부실해갖고 그냥 흔들기만 해도 잘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인건비 절약이 엄청 됩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로 이제 종자 소독을 해서 지금 종강이 지금까지 생생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잘하신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종강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분열도 많이 되고 튼튼한 종강을 심어야 되는데 튼튼한 거 크게 예. 잘 자르셨고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이게 많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이 꽃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꽃대 나온 거는 여기가 이제 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엿물고 좋은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한 달 정도 더 수확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FF100을 두 번 정도 어려우셔도 뿌려주시면은 지금 훨씬 더 비대가 더 많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동남아 쪽에 가면은 그 바나나하고 조그만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생기듯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딱 아주 멋있잖아요, 이게. 예. 색깔도 이쁘고. 예,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진 건데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아주 상품성 있는 생강 생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게 이제 생강 꽃대인데 사장님은 이제 생강 꽃대 나오는 걸 이제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생강 이파리가 안 나오고 뭉텅이가 져서 뭐 이게 뭐라고 그때 표현하셨죠? 뭐 저는 뱃머리 같이 생겼습니다. 뱃머리 같이 생기는 게 생강에서 나온 이거 버린 거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꽃대입니다. 꽃대. 뭐 우리 사장님은 이제 생강 농사 처음 지시니까 그런 걸 이제 모르셔서 그렇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처음 짓는 농사 지시고 프로 농사꾼보다 더 잘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가 뭐 30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고요. 단일 면적당 얼마만큼 수확을 올리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강 농사는 이제 정색대로만 하면은 제대로 농사가 되고 또 돈 벌 수 있는 농사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 생강이 우리가 이제 수입만 되지 않으면은 생강값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강 수입이 뭐 연간 뭐 만 톤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급자족 못해요. 그래서 농사만 잘 지시면은 언제든지 돈 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기타 노지 작물에서는 가장 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그 흥농TV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심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한 종자로 한 3톤 정도. 3톤 정도? 예. 그 정도면은 뭐 한 4,000평 가까이 심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농사를 이제 해보셨으니까 예, 예. 이제 뭐 생강 농사 이제 매뉴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올해 많이 배웠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사장님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1kg 한 400 정도 나가네요. 이 정도 한 폭에 1kg 400이면은 이거 괜찮은 겁니다. 농사 잘 지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잖아요 생강이. 예. 흙이 안 달라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 이런 거 지금 두 줄 재배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한 평에 이제 나중에 재보면 알겠지만 대충 한 15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평당 1kg 400만 잡아도 20kg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예. 정확히는 이제 수확해갖고 이제 개근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생강 농사 종자에 10배만 나오면 농사 잘 졌다 그러는 건데 사장님은 20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 와서 제가 또 같이 또 현장 촬영도 해보고 기근한 거 수량도 또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흙이 잘 떨어지니까요. 예, 좋잖아요. 깨끗해잖아요, 이거. 예. 이거 정말 가락동 같은데 밤에 갔다가 딱 불빛 비치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